안녕 여러분, 부릅니다. 태풍이 원래 오늘까지 온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야외 나왔는데 야외에서 뭘 할 거냐, 바로 지렁이를 잡으러 왔는데, 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식도 굉장히 쉽고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중심적인 생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도 한 번식도 해볼 겸, 그리고 비 온 다음 날에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땅속에서 기어나오고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볼 겸 해가지고 야외로 나왔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땅땅 눌러주세요. 예전에 여기 쥐며느리랑 막 이런 거 많이 잡았던 곳인데 제가 통을 가져왔어요. 가을이라 그런지 거미들이 엄청나게 사이즈가 크네요. 자, 오, 여기 돌멩이 큰 게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야, 휴, 오, 우와, 우와, 달팽이 짱 많어. 스네일 채집. 야, 세 마리 있네. 여기도 있어. 어, 달팽이 몇 마리만 챙겨가야겠다. 달팽이 한 마리, 두 마리. 옛날 생각이 나네요. 달팽이 키우는 거 되게 쉽거든요. 자, 오이, 쥐며느리. 공벌레도 몇 마리만 데려갑시다. 와, 여기 새끼들. 안녕. 너네 같이 가자. 어우, 지렁이가 나와줘야 되는데. 자, 왠지 나와줄 것 같은 비주얼인데. 야. 와, 찌개벌레다. 똥 없죠? 어, 이거 무슨 똥이지? 이거 애벌레 똥인데. 어, 어우, 깜짝이야. 아무것도 안 나오네. 얘는 어떤 곤충이. 우와! 헐, 대박. 여기 친화대. 친화대 소굴이야. 우와. 어, 여기 보이시죠? 우와, 민달팽이. 어, 요거는 좀 약간. 오, 약간 거머리 같아. 어우. 오, 약간 이건 징그러운데? 와, 여기 아래에서 지금 4마리씩이나 여기서 잠자고 있었어요. 자, 지렁이를 잡아서 제가 지렁이 사우루스를 만들 겁니다. 무슨 말이냐, 완전 초대형급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의지죠. 입니다. 어, 여기. 아, 이런 거 깔판만 보면 들추고 싶단 말이죠. 이야, 뭐가 있을까. 오야, 오, 대박. 이야, 잡았다. 야, 아, 지렁이가 여기 있을 줄이야. 야, 꿈틀이. 야, 너도 갑시다. 오, 여기 여러분들 그거 육상 플라나리아 아시죠? 아, 육상 플라나리아 맞죠? 아, 잠자느라 몰라봤어. 자, 와, 비 오니까는, 이야, 굉장히 특이한 친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 여기 깔판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이야, 아. 와, 오, 여기 민달팽이 있어요. 와, 진짜 크다. 야, 지렁이. 근데 지렁이가 왜 여기서 나오지? 신기하네. 지렁이랑 콩벌레, 그 다음에 육상 플라나리아, 그 다음에 달팽이 잡았어요. 아, 달팽이는 진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자, 아, 지렁이 잡으려고 했는데 돌돌 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우와, 우와, 여기 육상 플라나리아 또 있어요. 야, 얘도 한 마리 데려가 싶다. 야, 아, 와, 와, 손에, 아, 묻었어. 어, 어, 여기도 있네. 어, 야, 야, 어, 뭐야. 아, 여기도 있네요. 우선은 채집해 가고, 아, 이제 그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바로 이제 지렁이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친구들 다 물에 씻어줘야겠다. 야! 오, 뭐야? 저거 뭐야? 이거 뭐지? 오! 뭐야, 이거? 와! 와! 아, 나 이거 돌멩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달팽이야. 와, 이거 너무 신기한데? 어, 근데 풀어줘야지. 아. 여기 보면은 이제 꽃무지 유충도 나오네요, 땅에서. 아, 지렁이가 나와줘야 되는데 다른 게 나오고 있죠? 오, 이거 뭐야? 이건 뭐지? 와, 진짜 독특하게 생긴 거 많이 나온다. 딱장벌레구나. 이야! 자, 짜잔. 자, 우선은 여기 달팽이 친구들은 따로 세팅해서 사육할 예정이고요. 지렁이를 잡으러 왔는데 육상 플라나리아가 무려 3마리가 잡혔는데 진짜 초대형급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육상 플라나리아는 다음에 사육 방법 공개하도록 하고, 오늘 그 여기 지렁이 한 마리 잡았죠? 이 바로 이 지렁이를 제가 이제 사육 방법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지렁이 사우루스처럼 엄청나게 크게 사육하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어, 근데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지렁이는 암컷 수컷이 한 몸에 있는 바로 이제 다홍동체입니다.
자, 이거는 저만의 비법인데요. 이것은 바로 사슴벌레랑 장수풍뎅이가 먹었던 톱밥입니다. 이 톱밥 보면은, 자, 이거는 장수풍뎅이랑 사슴벌레랑 먹었던 톱밥인데, 이 톱밥을 우리 지렁이들에게 먹이면 진짜 급성장을 하고 번식도 굉장히 잘해요. 사이즈가 그렇게 커지지 않아도 번식을 잘하는 게 바로 지렁이거든요. 제가 이제 한 마리가 있지만 한 마리만 더 잡아서 넣어서 이제 번식을 한번 한 다음에 한 달 뒤에 또는 두 달 뒤에 몇 마리까지 번식을 하는지 이 통을 그대로 두었다가 제가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옥한 땅을 위해서 제가 번식을 해서 자연이 풀어주도록 하죠. 이게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 지렁이 사육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3,000여 종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10여 종이 이제 살아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사육을 하면 되고, 한 마리로는 사실 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마리를 더 채집해서 두 마리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 채집부터 해가지고 지렁이 사육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얼만큼 번식을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